여러 차례 그 미국 시민들의 소중한 그 후원금들이 제대로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성에 대한 검토가 있을 때까지는 펀딩을 중단하라고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천수 대표 이사가 펀딩을 중단을 할수 없다라고 사업에 대한 강행 의지를 밝혀서 배임 그리고 횡령 시도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대표 이사직에서 해임했습니다. 지난 6월 7일 강진구를 비롯한 열린공감 이사들은 정천수 대표를 이사회에서 해임했다. 정천수 대표가 미국에서 시민 포털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했다는 것이 그들의 명분이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애틀 교포에서 안전하게 파킹되어 있는 어떤 18만 달러, 우리 미국 교포들의 그 소중한 후원금들은 저희 열린공감TV가 계속해서 새로운 언론 지형을 바꾸기 위한 그런 희망의 불씨를 살려가는 그런 대장정은 멈추지 않고 계속될 거다. 다만, 강진구는 시민 포털 사업을 자신들이 이어 추진하겠다고 발표한다. 정천수 대표를 시민 포털 사업을 이유로 해임한 지단 3일 만이다. 한편, 미주 시민들은 급작스러운 사업 중단에 환불을 요청했다. 시민들의 후원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정천수 대표는 후원금을 시민들의 대표로 나선 한 시민에게 전달해 줄 것을 기금 관리인에게 요청한다. 당시 기금 관리인은 시애틀로 기금을 보내겠다고 한다. 하지만 그 기금은 한국 열린 공감팀으로 보내진다. 이는 강진구와 최영민의 지시였다. 하지만 미국에서 모금한 미국 시민의 돈을 한국으로 보내는 것은 불법이다. 후원금의 주인은 미국 시민이다. 미주 시민들은 미국에서 시민 포털 사업에 그 돈이 쓰이길 바랐다. 하지만 기금이 한국 열린 공감으로 가자 미국 시민들은 환불을 요청했다. 그리고 현재 물어보시는데, 현재 총 후원금 18만 불 중에서요, 약 12만 불이 환불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6만 불 정도 남아 있고요. 시민언론 열린 공감 측은 85% 환불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7월 8일 기준 미주 시민들의 자체 조사 결과 시애틀 지역에서는 기부자 38명 중 33명이 환불받지 못했다. 기부자 186명 중 62명이 아직 환불을 받지 못한 상태다. 환불을 위해서는 그냥 위임 대표로서, 그죠? 등기부등본상 대표로서 저희한테 위임장만 써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현재 한국 열린 공감으로 간 기부금은 위임장과 관계없이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은행 송금이 불가한 상태다. 위임장이 없어서 못 보낸다는 것은 핑계인 것이다. 지금 이제 시애틀의 그 교민의 우리가 이제 소통하고 있는 대표 중에 한 분인데, 저분이 남아있는 저 13,350불이 지금 14.9%의 저 돈이, 14.1% 돈이거든요. 13,350불은 좀 홀드해달라고 저분이 요청을 했어요. 시민언론 열린 공감 측은 시애틀 외 다른 지역의 환불 내역조차 공개를 거부하면서 미주 시민에게 연락마저 그만하라고 하고 있다. 시민언론 열린 공감은 경영권 다툼에 미주 시민들의 돈을 볼모로 삼고 있다.